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우리 체감기업에서 수처리 장치 말고 또 다른 네네. 걸 만드신다고 해서요. 예, 그렇습니다. 요즘 날이 많이 더우시죠? 네네. 그럼 이 날이 많이 더우면 그 강이나 연못 같은 데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? 녹조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. 예,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네. 녹조가 심해지면서 냄새가 난다든지 어떤 뭐 수생식물이 죽는다든지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저희가 수처리기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. 거기에서 나온 레독스 기술을 이용해서 녹조의 그 엽록소만 파괴시켜서 네. 2차적인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전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이 녹조 제거기를 그대로 그 호수나 연못 같은 데다 그냥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으면은 물속에 가라앉으면 여기에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저희 녹조 제거기를 통해서 한번 이온화된 물이 나오게 되고 이때 이온화된 물 자체가 미량의 이제 과산화수소수가 섞여서 나오는데 이 과산화수소수가 강력한 뭐 살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과산화수소수가 녹조의 그 핵만을 파괴시켜가지고 그 녹조만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. 아, 그러면 우리 연못 속에서 우리 생태계 우리 물고기 친구들이 건강하게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. 녹조는 제거가 되고 여기에서 나온 아연 이온물들은 오히려 그 몸속에 더 좋은 그런 미네랄과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. 네. 그래서 식물들이나 동물들, 물고기한테는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. 오, 그럼 또 다른 장치가 있을까요? 아, 예,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? 네. 예. 아까 앞쪽에 저희 정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죠? 네. 예, 그 정수기는 사실은 한 가정만을 위한 건데 네.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정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이나 네. 아니면 산간 벽지, 뭐 펜션이라든가 그런 곳에 한 마을 단위로 해서 그만큼 좋은 물을 드시게끔 그렇게 만든 마을 정수장 시스템입니다. 아~ 요 작은 거는 한 하루에 5톤 정도의 이 정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거는 하루에 30톤에서 50톤 정도의 정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의 마을을 위한 정수기인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보통 저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100여 가구 정도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녹조 현상 방지부터 이런 정수 시스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한 물들을 책임지고 계셨던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배관뿐만이 아니라 물 종합 전문 그 기업으로서 모든 물에 대해서는 최고를 만들겠다라는 신념으로 지금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. 아, 앞으로 저희가 건강한 물 많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힘써주세요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